좀 쉬운 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레벨을 올라갈 거고요. 레벨을 올라간다고 해서 뭐 귀찮다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것들 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EA 2호인데요. 공부했나요? 네. 오케이. 재민이. 오케이. 테스트는 안 했네요. 스펠도 안 했고요. 이것들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은 누군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 셔플 걸려있네. 그리고. 자, 그래서 가족을 소개하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This is my family. 어떻게 쓰죠? FAMIL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됐습니까? 자, this is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this의 뜻은 이것인 건 알고 있죠? 뭐 이것, 이쪽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거죠. that. 됐습니까? 자, this하고 that은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는데요. 일단 차이점은 this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that은 이런 뜻이니까 멀리 있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한 개다, 여러 개다? 또는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무슨 뜻을 가진 그것이란 뜻을 가진 it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뜻을 가진 말도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these죠. these. 그러면 이것들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저것들도 있겠죠. 그럼 저것들은 뭔지 혹시 아나요? 도우드죠. 됐습니까? 네. 자, 디즈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도우드는 그렇다면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얘들 둘이 차이점은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 느낌상 멀리 있는 느낌인데 공통점은 하나다, 여럿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나 도우드는 앞만 길어봤자 이런 뜻을 가진 얘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말,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거 하나일 땐 this고요.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라고요? these. 멀리 있는 여러 개는 those. 됐습니까? 얘들은 선생님 이제 앞만 길어봤자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앞만 길어봤자 라는 말이 생소하죠? 예를 들어서 앞만 길어봤자가 뭐냐면 My father는 앞만 길어봤자 My dad? 이거죠. 맞죠? 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 잡았을 거야. My mother는 앞만 길어봤자 She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My book은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my brother는 앞만 길어봤자 he인데 my brother and my sister 이 두 개는 앞만 길어봤자 he and she they he and she지만 he and she 또 he and she도 긴데 더 짧게 걔들 they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y books는 앞만 길어봤자 they겠죠. 이걸 보고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라 그래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 This is my family 살펴봤고요. This is my family.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소개하는 표현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쪽은 우리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Father 쓰는 방법도 알죠? 네. F? A-T-H-E-R. 그렇죠. 자, TH가 나오면 TH가 내는 소리는 혀를 살짝 물고 Z 이런 소리 냅니다. 그래서 father가 아니고 father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소개하는 표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떻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걔 귀여워요. He is cute. 그렇죠. cute 정도의 스펠링은 알 거고요. 자, cute의 뜻이 뭐죠? 귀엽다. 그렇죠. cute의 뜻이 오케이.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한 친구들은 거의 다 cute의 뜻을 귀엽다라고 하던데요. 귀엽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귀여운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혜민이는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건데 선생님은 초등부 동안 이런 말 안 써요. 선생님은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cute는 귀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다? 어떤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cute baby 하면 뭔 뜻이에요? 귀여운 아기. 어떤 아기? 귀여운 아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아기, 귀여운 아기라는 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또 다른 어떤 시 하나 넣어볼까? happy baby 하면 어떤 아기? 행복한 아기. 그렇죠? 그러니까 happy의 뜻은 행복하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 왜 이렇게 찍었어? 어. go의 뜻은 뭐예요? 가다. 이거는 가다죠. 자,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혜민이는 뭐라고 봤을 거냐면은 이렇게 들었을 거야. 그렇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본 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한다, 하다시.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분명히 go하고 cute는 c가 달라.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하다시가 아니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귀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지금부터 설명할 건 바로 얘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동안 혜민이가 비동사라고 배웠죠? 그렇죠? 저도 뭐 비동사를 대신 쉽게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서 저도 비동사라고 해요. 오케이. 비동사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거고 애들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뜻은 예,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얘가 왜 쓰였냐. cute는 만약에 얘가 없다 칩시다. 이거는 그는 귀엽다가 아니고 그는 귀여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비동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 말을 많이 할 거야. 네.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있으면 어떤 시가 있으면 또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큐트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질문이 그는 어떻니? 라고 물었더니 그는 귀엽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자, 영어로는 쭉 있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How의 뜻이 뭐다? 어떤 이란 뜻이야. 어떤. 걔 어때? How is he? 따라 해볼까요? 걔 어때? How is he? 그랬더니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이라고 물었더니 어떤? 귀여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귀엽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그는 귀엽지 않다라는 뜻으로 바꾸는 방법도 알죠? 그렇죠? 그는 귀엽지 않다는? He is not cute. 그렇죠.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죠. He is not cut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는 귀엽다 말고 그는 귀엽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비동사는 이렇게 위치를 바꾸죠. Is he cute? 하면 그는 귀엽니? 가 되는 거죠. 여기도 is he 있네. 그렇죠. 네. He is가 묻는 느낌 들어요? Is he가 묻는 느낌 들어요? Is he? 그렇죠. 그러니까 how is he? 했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he is cute. 요거랑 요거랑 서로 짝이고요.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고 is he는 묻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도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요. 걔 엄청 커. He is very big. 그렇죠. He is very big 같은 스펠링은 알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big의 뜻이, 얘 봤어요? 얘 쳐다봤죠? 네. 그럼 big의 뜻이 뭘까요? 큰. 그렇죠. 큰이죠. 큰. 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big의 뜻이 크다가 아니고 큰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어떤 시죠? 그쵸? 예를 들어서 Big cat 하면 뭐예요? Big cat 큰 고양이. 어떤 고양이? 큰 고. 그렇죠. 어떤 고양이? 큰 고양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를 보고 무슨 시를 한다? 어떤 시라고 하고요.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크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 나중 이런 말 이 베리 같은 말들을 보고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부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나요? 혹시 부사? 부사는 못 들어봤습니까? 아 이렇게 예를 보고 뭐 보통 선생님들 부사라 하는데 부사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 크다고? 어찌 크다고? 어찌 커? 매우 커, 엄청 커. 어찌 큰, 어찌 크다? 매우 크다. 됐습니까? 이런 애를 보고 어찌시, 애를 보고는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 앞에 어쨌든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거 합쳐서 이렇게 크다가 된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Very bi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아까랑 똑같은데? 걔 어때? 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Very big은 어떤 질문이 되냐는 대답이다. 그렇죠? 네. 어때? 라고 물었죠. 그래서 걔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How is he? 그랬더니 대답이 He is very big. 어때? 매우 커. 됐습니까? 걔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있으면 쉬워져요. 됐습니까? He is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누가 어떻다는 표현 나옵니다. 걔 엄청 친절해.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그럼 he is very kind가 그는 매우 친절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kind 뜻은? 착한. 그렇죠. 친절한, 착한. 무슨 시겠어요? 어떤 시? 그렇죠. 예를 들어서 kind teacher 한 뭐예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또 얘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he? 그냥 그는 어떤 니 말고요. 그는 어떤 니 말고 그냥 그는 매우 친절하다를 바꿔서 그는 매우 친절하니? 하고 싶으면? Is he very kind? 그냥 이러면 되죠. 만약에 그는 어떤 일 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걔 어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How is he?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걔 친절한지 아닌지 묻고 싶으면 걔 친절해? Is he very kind? 하고 물음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혹시 들어봤어요? 오케이. 뭐 apostrophe s라 하면 원래 정식 명칭은 근데 뭐 그런 말 필요 없고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자,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묻겠죠? 그쵸? 네, 어떻게 물으면 되냐?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잠깐만 요 선생님이 바쁠 때는 요 위에 바로 올려놔주세요. 그래서 걔 누구 고양이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ose cat? Whose cat is she? 그러니까 whose가 무슨 뜻이다? Whose가 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혜민이 who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죠? 근데 누구 말고 누구의 하고 싶으면 whos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잠깐만 단어 없구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습할 게 많을 거예요. 오늘 하고 나면 문장이 많기 때문에.